아들 필요한 건 당신이잖아요. 근데 왜 나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고.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. 더 하라고요, 더. 뭘 더해. 당신 나이를 생각해. 어머, 어떡해. 너무 무서워. 형님 죄송해요. 제가 집안일을 잘 안 해서 손부터 힘이 없어요. 일부러 그런 거잖아.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. 제가 어떻게 일부러 그래요. 어떻게 멀쩡하게 있던 게 혼자 떨어져. 말도 안 되는 트집이죠. 왜 저를 나쁜 사람 만드세요. 저한테 무슨 불만 있으세요 형님. 여보 나와. 제사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. 배탈에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아내고. 근데 왜 당신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얼굴이야. 아들 필요한 건 당신이잖아요. 근데 왜 나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고.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. 더 하라고요, 더! 뭘 더해? 당신 나이를 생각해. 이게 다 나 때문이에요? 이러다 형님이 먼저 아들 낳으면 나 때문에 회사 뺏겼다는 소리 나오겠네? 느닷없이 아들아들 하는데 왜 억지라고 말을 못해요? 당신이 형님보다 똑똑해서 회사 물려준 건데 왜 이제 와서 아들아들이냐고! 한두 번 겪어? 됐으니까 그만해. 난 억울하고 느닷없어서 화병나 죽겠는데 당신 왜 이렇게 침착해? 저러다 진짜 형님네 지분이 더 많아지면 어쩌라고 그래요? 난 당신 머릿속이 가끔 너무 궁금해. 언제부터 회사 지분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? 5년 전? 결혼 전? 아니 결혼하고 나서인가? 정리하고 집에 갈 준비해.